뼈입니다. 남의 논에 왔습니다. 저희 집은 이제 그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. 나락이 이제 피가 올라왔습니다. 이게 벼꽃을 보신 적이 잘 없으실 건데요. 요렇게 나락에서 꽃이 요렇게 나옵니다. 아주 작죠? 작고 이쁩니다. 이 벼는 곤충이 수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수정이 됩니다. 이렇게 나와서 바람이 불면 수정이 되고 볍씨가 되는 거죠. 쌀농사를 지으면 밭공기 딱 좋습니다.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쌀값은 별로 오르지 않고,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농약값이라든지 대규모 농사를 지어야지만 쌀 농사를 지어서, 벼농사죠? 벼농사를 지어서 되는데, 마침 이렇게 나락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예전에 이때가 보릿고개죠. 보리를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쌀이 이제 수정돼서 이렇게 해서 한 9월 말쯤 되면 이제 쌀을 수확하게 되는데요. 그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요. 이 벼꽃입니다. 벼꽃. 농촌에서 크면서 저희들은 가정 방문이라든지 뭐 농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 않아도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? 이것이 수정이 돼서 가을에 노란 나락이 되죠. 나락이 되고 볍씨라고 하죠. 그것을 빻으면 쌀이 되는 겁니다. 이 벼 농사는 50%는 물이 이 벼를 키워주고 바람이 수정을 시켜주고 햇볕이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, 우리도 자, 농사가 잘 돼서 태풍이 안 오고, 그나마, 이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게, 풍이 오면 굶어 죽는다고,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 모하게 되고, 흉년이 되면 가격이 좋아서 그래도 좀 살만한데, 물가가 오르면 또 수입을 해버리면 또 사는 게 팍팍하고, 이 꽃이 피는 거를 보실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
남의 눈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네. 콩 맛있네. 꽃이 이렇게 핍니다. 저도 콩꽃 보기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. 노랗게 이렇게 콩꽃이 핍니다. 어머니 콩밭입니다. 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막 좀 헤집고 댕겨버려요.